물고기 뱃속에 연어. 하나님이 연어한테 말했어요. 연어야, 연어야. 니노의 성으로 가라. 거기 나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니가 도와주라.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 타라고 니노의 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다른 배 타고 갔어요. 다시 쓰러 갔는데 이게 파도가 쳤어요. 그러는 하나님이 엄청 화났어요. 파도가 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바다에 풍 던져서 물고기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야 큰 입으로 잡아먹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. 이제 나 이제 절대는 하나님 절대는 니노의 성으로 갈게요. 하나님 도와주세요.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죽었어요. 빨리 도와주세요.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나오게 해주세요.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맞아 하나님 크게 나서 이제 연하가 말했어요.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. 알았지요?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하의 말씀을 다 들었어. 이제 착하고 말을 다 들었어요. 끝!